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모시고 이 시간은 성도를 향한 목자의 마음이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빌립보를 향하여서 안식일날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령자로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 사역을 담당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원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빌립보서 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까지만 바로 성도를 향한 목자의 마음이라는 제목 속에서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에 그런데 이 성도를 향한 목자의 마음 이 말씀은 성경의 본체가 되시며 우리의 참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전해주시는 기록된 말씀이요 성령이 밝혀주시는 성령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성도를 향한 목자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사사기면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사사기면. 아니, 안성탕면도 아니고 신라면도 아니고 맨 사사기면 여러분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 사랑하고의 사자와 사모하는 이의 사자 그리고 나의 기쁨요의 기자와 면류관인 자랑거리인 즉 이면 그래서 사사기면으로 목자가 성도를 향한 마음이 표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동등한 위치고 사모한다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위를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복음의 전령자였던 사도 바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가르치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성도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사랑하는 마음. 어떤 마음으로 저들을 지도하고 가르쳤느냐?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주의 부르심에 따라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은 바로 빌립보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바로 앞에 장이니까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참 목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하였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죠. 사모하심이었죠.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바로 이런 주님의 심장, 성도들을 낮은 자리에서 위로 바라보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어지는 오늘 허락하고 있는 이 본문은 목자가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4장 1절 중반절을 주목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가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아멘.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목자가 성도들 대할 때 저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 곧 나의 자랑입니다. 그 기쁨이 그 자랑의 조건이 저들이 세상 권력을 얻어서 아니라 세상의 부귀 영화를 그 부귀 명예를 소유해서가 아닌 바로 주 안에서일 때 아멘 곧 믿음이 좋을 때 목자는 그것이 기쁜 거죠. 그것이 자랑거리로 여겨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일을 위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주의 종들, 구약의 선지자들, 사사들, 신약의 제자들, 신약의 사도들, 오늘날 주의 목회자들의 마음이십니다.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 그처럼 기쁜 일이 그처럼 자랑되어지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 안에 서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이 시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흔드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폭풍과 이미 우리의 머리 위에서 치고 있습니다. 고난이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요. 그래서 한 시인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고 고난이 오고 성도들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려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악한 계획 앞에 이렇게 고백할지 이것이 작사되어지고 이것이 작곡되어져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는 찬양 546장 바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라는 찬양을 고백하면서 권면하는데 우리 함께 찬송 546장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 내면을 향하여서 듣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그 신앙에 권면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해 봅시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너무 부르짖어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이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에 묶여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은 너에게 엄습할 때에 온다하리 세상을 이기며 약속이 묶여서 그대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이 끊겨서 일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그의 항상 하시고 들며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서 있으라고요?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환난이 몰아치고 위기에 봉착하여 풍과 몰아치고 바람이 불 때에 주 안에 서 있으라고 권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웃장이죠. 찾아서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성도들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주 안에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위기에 저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에너지는 그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체되시는 예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곧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이 흔들림 없이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주 예수, 반석되신 예수, 말씀되신 예수께 온전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를 향한 목자의 권면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요 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시 한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사도 바울의 목회의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에게 많은 믿음의 일꾼들,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복음의 사역에 이 복음을 사역을 돕기 위하여서 오른팔의 역할을 감당했던 일꾼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심에 있어서 저를 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옆에 거룩한 영적인 짝들을 붙여주지.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러면 30년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가 있었죠. 오늘 본문 속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여기 2절에 소개되어지는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워준 옥감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또 바로 그 사역의 동력자였던 글렌 맨드와 다른 또 하나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들은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 참 헌신적으로 생명을 내걸면서까지 잘했지만 그의 봉사를 함에 있어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의 봉사에 있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부림 속에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분열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머무는 가정 속의 분열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떡하든 이 사랑의 공동체 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웃장인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 말씀. 이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찾아서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요약해서 바로 빛나보기표. 무슨 뜻이냐고요? 비우고의 비, 낮추고의 낮, 죽기까지 복종하다의 복입니다. 따라해보십시다. 빛나보. 그렇죠.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비납복이 있을 때 믿음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 비납복이 있을 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가득할 때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나갈 방향을 제시하셨던 그리고 몸소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품으라는 그 마음 비나 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면서 드러내려고 하면 거룩한 질서를 무시한 채 복종치 아니하면 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이 가장 아름답게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도 교회도 깨지고 분열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사단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사단의 전략적인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고 주의 종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권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가정에서 그의 공동체에서 비나복의 자세로 비나복의 마음으로 다가가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산 축복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를 기억하는 목자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3절이지요. 빌립보서 4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렌맨드와 그 외에 다른 동역자를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과 그들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아 오늘날 주의 종들도 그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어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문득 그들을 잊고 있을지라도 어느 날 순간적으로 감동을 주셔 저들을 위하여 기도케 하십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게 하십니다. 저들이 힘들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저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지난날 목회의 현장 속에서 인천의 청사랑교회를 개척했을 때 비록 그는 종교가 다른 불교인이었지만 자신의 건물 지하 120평 가운데 90평을 교회의 장소로 무료로 제공하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도지로 맡겼던 그 농작물을 일부를 가지고 와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행위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헌신을 지금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아포중앙교회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교회의 번성과 번창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전도지를 들고 주보지를 들고 아파트 구석구석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지금은 그들이 구미의 S교회의 장로요 관사로 있지만 엊그저께 사랑하는 딸의
결혼 예식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전화가 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가 생각나요. 그때가 좋았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전도했던 그때가 좋았습니다. 저도 그때가 좋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시켜 주셔서 그렇게 음식으로 위로하고 헌금으로 그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도움이 되었지. 그런 역할로 다가왔던 그 모 권사님과 장로님들의 행동.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지라도 그 감동의 동력자들을 주의적으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이 목회 사역의 현장 속에서 자기의 복음의 동력자들,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물며 저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내시는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내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향하여서 다가왔던 그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저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시고 이 계획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의 종들에게 반목의 대상이 아니라, 주의 종을 아프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종의 조력자가 되어주십시오. 믿음의 거룩한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역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움을 받고 감히 복을 받을 만한 축복된 통로요 길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이 권면을 아멘으로 받았다고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은 사사기냐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뻐하며 사랑, 곧 면류관입니다.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권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비나법입니다. 비우고 낮추고 복종함 속에서 가정을 향하여 다가가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다가갈 때에 그 헌신자 때문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산다는 이 축복된 권면. 세 번째,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마음은 성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의 마음에 그 성도가 어떤 성도였는지를 여러분 아름다운 기억으로, 축복된 기억으로 저들을 향하여서 중보하며 축복하기를 원하는 기억자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